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었으나마 군수님의 장성된 것을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양평 12만 군민들을 위해서 네. 굉장히 일을 많이 쓰시는데, 네, 군민들 대신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취임하신 지가 1년 4개월 네. 되셨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군수님 직접 이렇게 군을 운영해 보시니까요. 네.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형식이 네. 아니고 정말 네. 우리 양평 12만 군민들이 군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희망을 얻고 변화와 계획이 있는 그런 어떤 인터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간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로 본인이 되게 이 군민들과 소통도 하시고요. 또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시행하셨는데 그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어떻든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현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돌아보니까 혹시 민선 7기가 군민에 대한 또 군정에 대한 또 양평군에 대한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늘 점검하면서 새롭게 민선 7기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을 준비를 저희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여담인데요. 네. 저도 이렇게 지켜봐서 군수님께서 굉장히 겸허하신 걸 저는 느꼈습니다. 뭐 네. 그런 무슨 비결이 좀 있습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정치를 뭐 잘 아시겠지만 김근태 의장님을 통해서 또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또 저의 정치적 롤 모델이 김근태 의장님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 또 국민에 대한 예의, 또 그런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유권자에 대한 겸손함, 우리 국민에 대한 겸손함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런 조건 특성을 잘 견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궁금한 건요. 그 양평에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산은 얼마 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그 사업은 무엇인지 네,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양평군 예산은 1년에 한 6,300억 정도가 되고요. 실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은 규제 개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규제를 넘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 자연 환경을 잘 살려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와 먹거리를 함께 견인해 나가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민선 7기의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특히 이제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하기는 잘하지만, 듣기가 참 쉽지 않아, 그죠? 네. 근데 우리 군수님은 경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자치단체장은 겸손함과 국민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예산을 씌워서 우리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좀 중복된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그 중점 사업이 무엇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있지만은 이 주민들이 그야말로 체감을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공감력이 낮겠습니까? 자 중점 사업과 주민들의 공감을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막상 이제 군수가 되고 보니까요. 우리 지역이 스포츠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면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다 잘 돼 있는데요. 그 스포츠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내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한 예가 각종 태권도 대회, 또 국가대표 상비군이 양평에 와서 한 달씩 전지훈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 문화예술 콘텐츠입니다. 양평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요. 약 한 1,040명 정도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이 수도권 시민의 시민들이 이 생태 자연 환경 속에 와서 힐링하고 또 편안함 속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양평은 수도권에서 가장 생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장점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이 힐링 특구인 양평에 와서 쉬고 또 친환경 농업 특구인 양평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그런 역할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우리 양평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무슨 그래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들어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 로망의 양평 아닙니까? 네. 네. 앞으로 군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실적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쉬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그 군수님 전에 용철인가요 그 축제 때 네네네. 노래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긍정적이십니까? 네. 특별히 뭐 따로 노래 연습을 한 것은 없는데요. 네, 지역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또 기쁘게 해드리려고 네. 가끔 노래도 부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 지역이 전국 대비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전국 대비 한 17% 되는데요. 저희가 24%를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제 민선 7기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양평으로 견인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이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또 소통하고 또 배려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평에 와서 사는 것이 로망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 때문에 따뜻한 양평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참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늘 그 양평의 생태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가치지향적인 거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게 좀 나왔지만 양평에는 그 홈페이지 보면 가볼 만한 곳이 396곳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광을 통해서 수입 증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관광 사업과 관련된 어떤 뭐 아이디어랄까 아니면 특화된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 양수리에 있는 세미원을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저희가 등재를 끝냈고요. 향후 3년 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저희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는 소나기 마을도 있고요. 화서 이학로 선생님 생가도 있고 또 우리 양평의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신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생가도 있고요.
또 천년 사찰 용문사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창의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지평의병 또 양동의병. 그 의병이야말로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곳이 우리 양평이라 그러면 그 의병이 갖고자 했던 정신 또 지평의 지평리 전투 또 전쟁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 또 의병의 거리 이런 걸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그 의병의 거리와 함께 또 역사 문화 유적이 문화 유적으로 이어지는 관광 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우리 이제 양평 관광수도 만들게 하고요. 양평 TV가 지금 부모님의 이야기 중에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특히 이제 세면도 아주 잘 됐고 저는 국가 전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고 또 하나 기회 확 받았는 게요. 우리 군수님께서 지평리전도 참 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 지평리 전투를 촬영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생존자가. 네.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세 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또 이제 또 살아계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향후 거기에요. 왜냐면 지평리 전투를 사수하니 이거는 교육적 효과도 있고 관광의 유치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큐멘터리를요 공중파하고 제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네. 좀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튼 그 일에 최선을 좀 다하고 지평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민선 7기에서 준비하는 것이 지평 의병 기념관입니다. 근현대사 박물관을 통해서 지평이 갖고 있는 그 3대가 이어지는 지평 막걸리 또 지평이 장류 발효 단지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저는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교류 협력이 더 잘 되면 그 지금 전술훈련장에 비어있는 곳에 의병기념관과 함께 중공군 추모비도 저희가 좀 설립을 해서 만들어서 중국의 양평군과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들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타진해 본 결과 만약에 그런 추모비가 세워진다 그러면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양평으로 또 한국의 관광객이 중국에서 오면 지평에 꼭 들려서 그 추모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면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생존자가 세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래도 그 중공군도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은 분들인데요. 그 영혼을 좀 위로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실제 그 지평면이 전철 중편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철을 사람은 없는데 전철을 중편하는 것보다 아마 그 추모비를 만들면 중국에 있는 유커들이 아마 그 전철을 타고 그 지평역에 내려서 추모를 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전철은 뭐 자동적으로 증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건 약간 이제 사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가 네. 근 그 4년간요. 우리가 네. 예를 들면 둥글머리 세이먼부터 해서 하여튼 한 100여 군데 우리가 조건 없이 네. 누가 뭘 하든 간에 촬영을 홍보하는 데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업적으로도요, 네. 양평이, 와, 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관광수도 만들기 위해 양풍TV가 열심히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튜브도 올리고 양풍TV도 페이스북 하여튼 양풍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분수님도 우리 관광수도 만들기 또 양풍TV에 관심을 가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도 귀한 시간 되셔서 고맙고, 우리 사랑하는 12만 남편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짙어가는 가을날,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속에 민선 7기는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촘촘히 살펴서 양평에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 또 따뜻한 동행을 함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15일 날부터 우리 양평에서 김장축제가 지금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김장도 담그시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동근 군수님의 멋진 인터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물 맑은 양평, 관광도시 양평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오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함께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이 양평을 멋진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